앉아요. 바쁜데 불러낸 거 아니에요? 예, 좀 회장님 회의가 다 끝나갈 시간이 돼서 좀 여유가 없긴 해요. 그럼 용건만 빨리 얘기할게요. 사과하려고 보자 건 거예요. 사과요? 그날 미미랑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 불똥이 엉뚱하게 다란 씨한테 튄 거예요. 사과할게요. 정말 미안해요. 마음 많이 상했죠? 사실 저도 좀 이상했죠. 뭐 왜 그런 거 직접 전해주려고 한 건지. 진짜 우편물 정리하다가 선우 씨 이름 봤는데 다음에 만나면 전해줘야지 했어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. 저 혼자 선우 씨랑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. 오바한 거죠 뭐. 친밀하게 생각해줘서 난 좋은데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. 앞으로는. 네? 선우 씨 참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친절하고 다 좋아요. 그런데 다정도병이라는 말 아세요? 너무 다정한 것도 나쁠 수 있어요. 의도하지 않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. 다란 씨. 홍미미 씨도 선우 씨 그런 거 아니까 그랬을 거예요. 저야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도 좀 상했지만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홍미미 씨 이해가 가요. 내가 문제였네요. 원래 항상 문제는 남자예요. 그것도 몰랐어요? 혹시라도 저를 마주치기 싫다거나 피하시는 분 아니겠죠? 왜요? 선우 씨랑 저랑 무슨 사이라고? 이번엔 제가 오버했나요? 은근 왕자병도 있으시네요. 회장님, 지난번에 미미 편으로 전해드린 자료 보셨나 해서요. 아니요, 아직이요.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. 보셨다면 벌써 저한테 연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내 아웃으로 관심 있어 할 내용이라는 건가요? 실망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. 바쁘신 건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검토해 보시라고요. 그러죠. 그럼 전 이만. 또 봐요. 아, 저기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. 회장님도 마침 회의 중이시고 짬도 잠깐 나고 해서. 아휴. 이봐요 홍미미 씨, 저 김선우 씨한테 살짝 설렸던 거 맞아요. 인정해요. 하지만 그렇게 멋진 분한테 가슴 설레는 거 인지상정 아닌가요? 인지상정? 장동건이나 이승기 같은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. 홍미미 씨랑 사귄다고 하니까 살짝 서운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그치만 그게 다예요.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. 저 그냥 한 것도 없이 억울한 마음 든단 말이에요. 그럼 저 갈게요. 이게 뭐니 이게?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요.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렁슬렁 미끄러지는 당신 말 주변에. 홍미미 씨, 우리 주제나 된다면 또 몰라.
주제도 안 되는 여자가 남자들 가벼운 친절에 침 질질 흘리며 들떠있는 모습 아주 몹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추하다는 거 알아요? 내가요? 침에 노모한테 지극정성 쏟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CEO가 부엌대기인 본인한테 혹시라도 눈 돌려주지 않을까? 어쩜 그렇게 발칙하고 망측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? 거울도 안 봐요? 그렇다고 칩시다. 근데 그게 홍미미 씨랑 무슨 상관인데요? 왜 상관이 없어? 우리 오빠 일인데? 주제도 안 되는 하찮은 여자를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건데요? 하도 가짜니까. 하도 불안해서는 아니고요? 뭐?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못 잡아서 불안하고 26년 만에 찾은 오빠의 애정과 관심이 떨어질까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는 건 아니냐고요? 야, 너 말 다 했어? 문득 회장님 말씀이 생각나네요.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? 이게... 예쁘다. 공주님이다. 예쁘다.